자, 2018년 예, 표가 뭡니까? 기도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셨죠? 근데 대답이 조금 시원찮은 것 같아요. 약간 죄지은 듯이 네. 자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예, 2018년도 우리 표가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는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수시로 24시간 다니면서 생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런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갑자기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의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는 마음이 이렇게 상한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굉장히 속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들 속이 답답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답답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억울함 그리고 좀 한탄 하소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속이 답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한두 시간에서 기도가 이렇게 속이 안 풀려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면은 이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기도를 하죠. 처음에는 주님을 찾고 우리 기도할 때 그냥 얘기하면 넋두리지만 주님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어때요? 좋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예, 여러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또 감사하잖아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귀한 직분 맡겨 주시고 이제 이런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막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로 열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에는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빨리 주님 앞에 막 쏟아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죠. 괴로워요. 뭐 그런 예 갈등과 답답한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막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답답함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속상해요. 하나님, 어떡하죠? 막 그런 이제 얘기까지 이제 다 하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쏟아놓고 나면은 참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을 느낍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십니까? 예, 그런 걸 느끼시죠? 자, 우리의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하소연할 거리가 있을 때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책망하시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먼저 책망을 하실까요?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잘 안 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연약한 거죠. 이런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이 부족함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뭘 도우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강하고 뭐든지 승리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속에서 막 그냥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쓸쓸함, 우리의 외로움, 이 모든 사연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 아,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너무 애끓는 심정으로 막 우리가 아프면 우리 성령님도 어때요? 같이 아프시죠. 그죠? 부족해서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탄식이 저기에서 그냥 흘러넘칠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해주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진히 기도를 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1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2위는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고 3위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은 모두 본질이 동등하십니다.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속성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자, 1위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이 구속사역을 친히 성취하셨죠. 왜냐하면 본인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이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자, 우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자, 1위 하나님이십니까? 2위 하나님이십니까? 2위 성자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내주하시는 분은 메디 하나님이십니까? 3위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이렇게 그러나 이 3위 하나님은 모두가 본질이 동등하시고 예, 하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우면은 삼위 하나님 모두 같은 분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성부 하나님도 주님, 성자 하나님도 주님, 성령 하나님도 주님 같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간의 이 독특한 개성을 갖고 계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자, 성령님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라고 하실까요? 약간 졸면서 자다가 깨다가 하시라고 할까요? 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깜기기도 하죠? 예, 그럴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졸지 마라. 깨어나라. 그죠? 예.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집중해라. 자, 내주하시는 성령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성령님 체험하시죠? 주일날 아침에 교회로 오기 위해서 집을 났을 때는 어때요? 다리가 천근만근하죠. 그리고 특히 교구장님들 뭐 8시 40분까지 이제 모임 있는데 나오면서 아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하는가? 조금만 늦게 모이면은 한숨 더 잘 텐데. 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성령님의 소리일까요? 자, 그런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교제를 하면 돌아갈 때 마음은 어때요? 기쁘죠? 참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밝더라고요. 여러분들 보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천사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서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성령님께 집중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좀 몸은 힘들지만 봉사할 때 그것이 주는 무한한 기쁨과 보람은 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주에도 또 같은 시간 오는 줄 믿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죠. 그게 성령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신데 아주 오래 전에요. 이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인도할 때였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읽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시더니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런 뭐 다른 상황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감동을 하셔가지고 눈물이 그냥 막 흘러요. 그래서 멋쩍은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안 울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예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성령 체험은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내 감정을 초월해서, 내 지식을 초월해서, 나의 경험을 초월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내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막 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서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해할 때 이런 나를 바라보는 우리 성령께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앞에 투덜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갑자기 뻥 뚫리는 것처럼 편안해지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여러분들 자녀나 혹은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하면 학교 다닐 때 밖에서 친구들하고 막 하면 억울하게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막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래서 막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막 갈등이 있어서 집에 와서 이제 엄마를 보거나 아빠를 보거나 하면 엄마 하고 막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때 부모님 얼굴이 이상하니까 너 왜 그러니? 속상하는 일 있니? 한마디만 하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앙 막 울음이 그냥 확 터지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막 잉잉잉잉 울고 이제 그러면은 부모님 뭐라 합니까? 아 그래 괜찮다 이렇게 또닥또닥 이렇게 해주면은 실컷 울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죠. 엄마가 너 괴롭힌 애가 누구니? 가서 내가 걔 혼내주겠다. 걔 나한테 무릎 꿇고 가서 빌게 해주겠다. 막 그러고 가서 애 데리고 와서 잘못했다 빌어라 이런 막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데 그죠? 우리 부모님 앞에 가서 앙 하고 나면은 울고 나면은 어때? 속이 시원해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원해져.
우리 기도도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께서는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모든 지각이 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을 아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요. 성령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 하나님과 같은 분 같은 뜻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내 안에서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 알아도 아는 척도 하기 싫어요. 속상할 때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냥 얘기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힘들지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연을 가지고 참 애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할 때 이제 막 나 혼자 속상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상대방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속상하면 그 사람도 속상하겠구나.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상한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자극을 준 것은 없는가? 내가 그 사람 속상하게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았더니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 사람 속상하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속상한 게 있었네요. 내가 그걸 모르고 내 속상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불고 때를 썼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는 혼자 하라는 겁니까? 함께. 그러므로 서로는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란 대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는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기도를 했더니 내 기도하는 억울함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내가 아 우리 성령께서는 상대방을 살피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더니 어머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참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대방도 속상했겠네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서 나 때문에 힘들었죠? 하고 한마디 했더니 싹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그냥 막 속에서 그게 올라와가지고 분노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몇 시간을 기도할 정도로 속이 상한 사건이었는데 화해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어머 조그만 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도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억울함까지 다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 모든 사건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요. 여기에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분명히 기도해서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나중에는 내 뜻이었어요. 내 뜻을 밀어붙이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붙들고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다음 달에는 저 500만원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해요. 구하라 했다. 그 받은 줄로 믿으라. 나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성경 구절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네 하고 떠나버리는. 그렇게 저기 보시면 기도하고 구하라 했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누구의 뜻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잖아요. 내가 지난달에 100만 원 받다가 다음 달에 바로 500만 원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셔야 되는데 나는 받으면 좋잖아요. 내 욕심을 안 내려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했죠? 믿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뜻이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시겠죠. 예, 그러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참 깊은 믿음이에요. 참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만이 이 하나님 뜻을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많은 분들도 내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시면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지고 자기 뜻만 계속 주장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답답하시겠죠.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건축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1억을 하자. 실제로 있었던 일 아주 몇십 년 전에 1억을 하기로 같이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의 집에는, 이 집사님의 집에는 재산이 1억도 없었습니다. 한 5천만 원 있었는가? 집이 4,850만 원. 그게 전 재산인데 1억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써냈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 보고,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그 집이 돈이 없는지 알면서도 1억을 써내는 걸 보면서 본인도 이제 같이 1억을 썼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먼저 1억을 써낸 위에 앞에 사람은 1억을 헌금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샘물에서 샘이 솟아나오듯이 물질의 풍요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1억을 헌금하신 분은 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은 2, 3년 후에 하겠다고 이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작정을 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억 못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게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렇게 한 달 생활비조차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이 1억을 작정했는데 왜 그럴까요? 자, 앞에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뜻을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받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정말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목숨은 드리고 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있는 것 다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질,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어놓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정말 별로 아까운 게 아니죠. 귀한 게 아니죠. 딴 데 비하면. 그래서 이제 물질을 넣어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고 싶어서 1억을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년 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서 1억을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낌없이 아낌없이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이 드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도 어떻게 아까울 것이 없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는 일마다 아낌없이 부어주는 영적, 육적 은혜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은 이제 옆에 사람 하니까 자기도 믿음 좋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있었고 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1억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하고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냥 나 1억 하지 하고 하나님께서 1억 하면 뭐 내가 1억 하는데 하나님 나 돈 줘야지 할 수 있지 안 주면 나 못 하잖아요. 주세요 하고 이제 배짱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요즘 새해라서 이제 새해 감사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지갑 열어보면서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만 원 할까, 이만 원 할까, 오늘 어디 부조해야 되고, 아니야, 아니야, 아껴놔야지 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산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계산이 무섭습니까? 우리 계산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내놓고 바라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흥정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정말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 오래된 신앙생활 너무너무 오래되신 분들도 내 고집을 밀어붙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내 고집인지 내 확신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것이 10년, 20년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다 아니면 내 생각이었다, 내 고집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충 기도하고 얇게 기도하고 내 뜻을 우기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면 구하 뭐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 따라 내가 뭐든지 내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 하세요. 그래도 하세요. 왜냐면은 내 안에 누가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성령이 들으시고 계속 기도하고 길을 열어놓으시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시되 주님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조차 뭘 맺고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어떻게 풍성하고 예 그런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예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가깝고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자 내가 속상하는 것까지도 그건 나만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속상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도할 정도로 속상했으면 사실은 이거 보통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런 이제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만 속상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뜻을 알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주님께서는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가서 전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직접적인 행동은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에 따라 순종하며 예, 친히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끝내면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